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2절 하나님 말씀에는 바울과 바나바와 실라를 성령께서 따로 불러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따로 불러 세운 자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하나님 말씀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러기 때문에 누군가가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을 것 아니냐.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 15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그런즉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을 수가 있고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느냐. 15절 로마서 10장 15절 하나님 말씀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고는 가서 복음을 전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불러 세워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냄 받은 자들의 발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사람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이렇게 철학자니까 임마누엘 칸트는 망각의 강을 건너서 온다 이렇게. 저는 어렸을 적에 우리 어머님하고 전설 따라 삼천리 이거를 잘 봤습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를 보면 죽지 말아야 될 사람이 저승사자가 잘못 와서 옆 동네 홍길동에 생명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만 이 동네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갔어요. 염라대왕이 호통을 치면서 다시 돌려보내라 이렇게 하는 전설 따라 고향보 이렇게 그걸 많이 봤어요. 거기에 보면은 칸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승사자가 뱃머리에 까만 도포를 입고 그리고는 까만 그 삿갓을 쓰고 그렇게 하고는 잘못 저승에 온 영혼을 다시 돌려보내는 장면 이렇게 나오는데, 오다가 보니까 그 나룻배를 타고 오는데 너무 태양이 뜨거우니까 이 사람이 저승사자에게 너무 목이 마르니까 물 한 바가지만 마시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저승사자가 망각의 강, 잊어버리는 강, 망각의 강물을 한 바가지를 떠가지고 줘요. 그럼 그거를 벌컥벌컥 마시는데 다 마신 사람은 저승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려요. 그런데 그것을 다 마시지 않고 남겨서 버린 사람은 저승에 대해서 희미하게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칸트는 그래서 이 땅에 먹고 사는 걸로 끝나지 않고 저 세상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 자기와 같이 철학자가 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노동의 수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어느 곳에 좋은 곳으로 갔을 거다, 그래서 돌아가셨다고 말을 합니다. 정작 어디로 돌아가셨느냐고 물어보면 플라톤은 이데아의 세계로 돌아갔다, 임마누엘 칸트는 망각의 강을 건너서 저 세상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따로 불러 세운 사람.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는 그렇게 저승에 대한 어렴풋한 기억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철학자가 되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 그랬는데, 읽은 사도행전 13장 2절을 말씀 보니까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불러 세워서 그리고는 성령께서 시키는 일을 감당하도록 세운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구약에서는 그걸 나실인이라고도 할 수 있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에클레시아, 교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하나님 말씀에 나는 누군가,
요즘에 우리가 뭐 스마트폰, 인터넷 하니까 아이디를 쓰지 않습니까? 아이덴티티. 나는 누군가, 내 정체가 뭔가.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따로 불러 세운, 성령께서 택하여 세운 자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도 시장, 한 시장 캠프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안수기도도 하고 왔습니다. 또 우리 지역의 구청장 선거 캠프에도 가서 또 이번에 당선돼서 잘하고 계시는데 또 그분도 역시 안수기도 하고 축복하고 왔습니다. 갔을 때 시장에 출마한 분도 구청장에 출마한 분도 제게 말했어요. 목사님 잘 해보겠습니다. 이것저것 이것저것 자기의 공약을 설명을 했어요. 제가 한마디로 말했습니다. 반대편 진영에도 똑같이 말하더라. 그곳의 후보자들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 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더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누가 끝까지 그 공약을 진실하게 감당하느냐, 거기에 문제가 달렸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하나님 말씀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가 있다.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거기 22절과 23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나도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최선을 다했는데 저를 모르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본문 하나님 말씀에 요한 사도행전 13장 2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따로 불러 세운 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은 성령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는, 성령을 성령께서 시키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 그게 무슨 일이냐?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5절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베드로가 대답을 했죠.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아마 베드로 칭찬은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아요. 얼마나 칭찬했는지 요한복음 16장 17절 하나님 말씀에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바, 이거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말이잖아요. 바디메오, 바, 요나,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너의 아버지가 요나인데 너의 아버지가 내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잖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네가 복이 또다.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이 뭐냐? 바로 복음 전환. 하나님의 비밀,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더 대왕의 선생님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70인역,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가 성경에서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 프톨레미우스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70인역을 번역했는데 바로 그 프톨레미우스의 보스, 왕이 알렉산더였잖아요. 알렉산더를 가르쳤던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한 번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먼데 원정을 가서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신하들을 통해서 소식이 들린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본인이 먼 곳에 전쟁에 나와 있는 동안에 교리책을 썼어요. 교리책. 하나님이 누군가. 교리책에 대해서 출판을 했다는 소리를 듣고는 편지를 썼어요. 선생님, 왜 교리책을 써가지고 백성들을 읽게 만드십니까? 나는 힘으로만 백성들을 다스리고 싶지 않고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교리를 통해서 백성들을 이끌고 싶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더니 아리스토텔레스가 다시 편지를 보냈습니다. 대왕님, 내가 쓴 교리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누구든지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썼기 때문에 제가 가르치는 저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제가 쓴 교리책입니다. 이렇게 답장을 해서 알렉산더 대왕이 안심을 했다고 그럽니다. 성경. 자,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 그 일을 하면 본문 하나님 말씀에 7절에서 12절 하나님 말씀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에 마수라는 사람 하나가 방해를 해요. 그래서 마수라는 사람이 말씀해 보니까 11절 하나님 말씀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엘루마라는 마술사 한 사람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 사역을 회방을 막 합니다. 따로 불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그것을 회방하는 엘루마라는 마술사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권능을 베풀어서 순식간에 맹인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자요.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책임집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하나님 말씀에는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데 거기에서 가르치는 것이 제자들이 나가 두루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때에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따르는 표적을 통해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 성령께서 우리에게 시키는 일, 그 일을 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예수님?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일이란 그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 이거는 신념이에요. 그거는 네가 믿는 거지. 믿어지는 것. 하나님이 믿어져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한 분이 저에게 목사님, 목사님은 맨날 천국과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 그것만 설교하십니까? 천국에 빨리 가려면 빨리 죽어야 돼요.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부담감이 오더라고요. 좋다. 그러면 나도 천국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잠깐만 설교하지 말고 도덕에 대해서 자연 보호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런 설교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설교를 준비하니까 설교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어요. 공자님 계시잖아요. 공자님. 공자께서 한 말 중에 제가 늘 가슴에 담고 있는 말이 있어요. 타고난 사람은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가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공자, 공자가 누구십니까? 공자는 어떻게 보면은 유교의 창시자라고는 안 해도 어쨌든 유교에서 신처럼 숭배하고 있는 분이 공자이시잖아요. 사실은 신이 없잖아요. 유교에서는요. 삼강오륜. 그래서 이 삼강오륜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는 도리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사람이 사는 도리. 그 다음에 시타르타, 시타르타라고 말하는 석가모니. 그 석가모니는 제가 한 번은 지방에 집회를 갔다가 아주 유명한 큰 절이 있는 곳에 제가 집회를 갔다가 뭐 아침 식사를 하고 산책 겸 해서 거닐다 보니까 이만한 돌에다가 새겨놓은 법화경이라는 아마 석가모니의 말씀이겠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지 마라. 괴롭다. 왜? 만나지 못해서. 미워하는 사람을 만들지 마라. 괴롭다. 왜? 만나서 괴롭다.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지 마라. 만나지 못해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을 만들지 마라. 만나서 괴롭다. 그 천재가 은혜 많이 받았어요. 자요. 석가모니 시타르타라고 말하는 인도의 왕자였고 왕이었고 그래서 29살에 출가를 하고 그 다음에는 36살, 34살의 해탈 번뇌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대요.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색즉시공 공즉시색 있는 것은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은 있는 것이다. 이래서 해탈, 해탈이라는 것은 모든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 공자님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 석가모니는 온 우주 속에서 나라는 존재, 그래서 나는 곧 우주고 우주는 곧 나다 이렇게 가르쳤다고 그래요. 그 우리 예수님은 그럼 뭘 가르쳤냐? 예수님은 영원한 시간 속에서의 나를 가르쳤어요. 영원한 시간 속에서 인간들 사이에서 사람들의 도리, 그 다음에 온 우주 속에서 나라는 존재,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한 시간 속에서의 나, 이거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영원한 시간 속에서 얻게 되는 생명, 영원한 생명, 이거를 빼고 나니까 설교할 게 없더라고요. 성경 하나님 말씀에 영원한 생명이라는 걸 빼고 천국과 지옥이라는 걸 빼고 나니까 아무것도 설교할 게 없더라고요.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은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다, 예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알게 했습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14장 26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거를 성령의 감동이라 그래요.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시면 그 일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문득 그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이제까지 늘 안전뱅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로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이지만 오늘 베드로가 보니까 일어나겠다. 눈에 환상이 보이고 가슴에 꿈이 생기고 그의 입을 통해서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하고는 손목을 잡아 당기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면서 찬양을 하더라. 사도행전 3장 1절로 9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때 복음을 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시키는 일을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의 충만함 받은 사람들이 글로 써서 우리에게 전달해 준 것이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 성경, 베드로후서 1장 21절과 22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성령의 감동을 따라 쓰여진 것이 성경이라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을 열심히 부지런히 쉬지 말고 읽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시키시는 일이 뭘까? 감동을 통해서, 기록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지금 선포되고 있는 설교,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0절 하나님 말씀에는 말하는 이는 너가 아니라 너 안에 계시는 너희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3장 13절 하나님 말씀에는 성령이 귀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께서 따로 불러 세우시고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11절과 12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회방하던 엘루마의 누를 순식간에 맹문으로 만들고 12절 하나님 말씀에는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 앞에 따로 불러 세움 받아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6절 하나님 말씀에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부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불러 세우시고 성령께서 시키는 일을 감당했더니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서 엘루마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리고는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 믿고 기뻐하는 그런 일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따로 불러 세운 자들입니다. 성령이 시키시는 일을 하시면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따로 불러 세운 자다. 담대한 믿음 갖고 정체성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잘 깨닫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시키시는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